glass to the sky. 이거 직구를 해봤는데 되게 예쁜 봉투에 와요. 짠! 이렇게 화이트 탑인데 이건 이렇게 레이스가 포인트 돼요. 캉캉 스커트를 되게 찾고 있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 치마입니다. 둘 다 2X 스몰로 샀어요. 하나하나 다 채워야 되긴 해요. 끝나시가 아니고 이렇게 도톰한 나시여서 청바지에 입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세트인 화이트 스커트도 있는데 그거를 살지 말지 고민입니다. 아마 사지 싶네요. 근데 2X 스몰인데 허리는 좀 남고 기장은 딱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든다. 저는 역시 여름이 제일 좋아요. 이거는 전부 이거예요. 신축성도 있어서 편하고 좋아요. 이것도 버터컵 스커트고 2X 스몰로 샀습니다. 너무 귀여워. 알도 큰데? 이 정도 그러니까. 와우. 아리아, 커튼 열어줘. 오늘 야식은 족발. 이거 마늘이랑 양념이랑 일반 세트고 참치 주먹밥이랑 김치도 추가했어요. 김장김치인데 에잉! 아 거참 김장김치인데 이거랑 막국수도 필수. 저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엄청 먹장이 되고 충동 구매를 하는 딱 그 시즌이 있는데요. 단 것도 엄청 땡기고 막 이유 없이 화나고 매운 거 땡기고 아픔도 꽤 심한 편이에요. 꿀꿀해서 내일도 이렇게 바꾸고 왔답니다. 어떤가요? 사실 화이트 그라데이션을 할까 하다가 프렌치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 신중을 가해서 고르는 게 바로 생리대인데, 요 이너시아는 요거는 카이스트 여성과학자 네 분이 만든 유기농 생리대인데요. 이렇게 디자인이랑 색감이 너무 예뻐요. 레드랑 화이트. 평소에도 피부가 되게 예민해서 순면으로 꼭 찾아서 골라서 사용을 하는데, 겉부터 날개랑 속까지 모두 순면이라서 사용해본 것 중에 제일 부드러웠어요. 또 일반 생리대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흡수체가 적용된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이너시아는 인체에 무해한 전면 바이오 소재면서 수술실 지혈 소재에서 착안해서 독자적으로 연구한 천연 흡수체를 적용했다고 해요. 몸에도 좋고 더 높은 흡수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써봤을 때 흡수력이 진짜 좋아서 놀랐어요. 또 패키지도 너무 예쁘고 프리미엄 생리대라서 기존 생리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그만큼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정식당이나 초이닷 같은 압구정 파인다이닝이나 파라다이스 호텔, 파크하얏트, 그리고 최고급 산후조리원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드랑 아이보리 톤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어서 한눈에 딱 봐도 너무 예쁘고 세련됐어요. 그래서 좀 더 특별하고 가까운 친구의 센스 있는 선물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패키징 되어 있고 포장도 너무 예뻐서 선물 받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팬티 라이너도 런칭을 했는데 같이 써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너시아와 함께 할인 혜택과 경품 이벤트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 참여하고 또 푸짐한 선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막 엄청 먹고 우울해지는 그 시즌을 좀 더 쾌적하고 행복하게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도 새로 샀어요. 이탈리아나 베트남 가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 옷도 새로 샀습니다. 이렇게 퍼프 소매인데 여기 이렇게 셔링 디테일이 들어가서 되게 귀여워요. 살짝 잠옷 같기도 하지만 제가 행복하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묶음 해주고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골프 프로인 친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기로 해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카디건도 같이 입어줄 거긴 한데 좀 더워서 막 쌀쌀하다가 갑자기 또 엄청 덥더라고요, 날씨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주시는 분들 사용 가능하게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거울이 있어요. 근데 뭔가 다른 거 시키고 싶지 않아? 그래야 두 가지 볼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 번씩 나눠 먹는 거. 식사하시면 함께 곁들여 드실 수 있는 미니 바게트 빵 준비해드렸고요. 이쪽 소금 두 개 준비해드렸습니다. 귀여워. 안에 궁금한데? 근데 양도 많이 주는 기분. 근데 나 줄 거 있어. 쇼핑을 하고 온 줄 알았어. 근데 살짝 놀랐어. 타이밍이 너무 진짜로? 나 엄청 귀여워. 선물을 줬는데 근데 너무 소름인 게 저 아까 오기 직전 약국에서 약 사왔거든요. 진짜 대박. 진짜 소름이다. 고마워요. 이거 열어봐도 돼? 응, 열어봐도 돼. 깔끔해. 약간 케이크 상자 같아요. 응? 이거 아까 저기 화장실 가니까 같이 콜라보 돼 있던데? 맞아, 그거 봤어? 대박이다, 이게. 열리란다. 되게 좋아. 약간 뽀송뽀송? 안 아팠어요? 응, 안 아파. 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 간간한 게 더 좋아. 간간한 게 더 좋아. 난 다 잘 먹어. 밍밍한, 응, 밍밍해서 맛있네. 딱딱해 밖에가. 응? 다리
진짜 맛있겠다. 밀가루 버섯과 자세가 다른데 먹읍시다. 나 너무 널브러져 있었던 거 같아. 너무 잘 짠거잖아. 이거 먹으려고 앞에를 다 먹은 거 같아. 근데 하이디라의 마법이라고 둘이 가도 10만원, 넷이 가도 10만원 나와. 파인애플과 패션으로 치고 앙금으로 만든 장미꽃 준비했습니다. 차는 조금 뜨거울 수 있고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어머! 맞나요? 이거? 네 맞아요. 이쪽은 얼굴이 마스카폰에 크림치즈로 만든 디자인. 감사합니다. 이게 대박이다. 나랑 나다. 또 약간 뭐 흘려가지고 어디다 좀 흘려서 그냥 세 개 다 맡기려고요. 이거는 밖에 입는 거, 안에 입는 원피스, 그리고 가디건 이렇게인데 저는 그 백화점 안에 있는 탄산 세탁, 그 탄산으로 뭐 해주는 이런 명품 의류 같은 거 전문으로 해주시는 데 맡기고 있어요. 달고나 라떼. 부드러워졌다.